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 대입니다. 제가 오늘은 굉장히 구하기 힘든 차 하이브리드 차량을 한 대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이전에 저희가 소개를 여러 번 시켜드렸을 때 LF, K7, K5 요런 가지들의 하이브리드 차량을 제법 많이 소개시켜드렸는데, 이 말리부 하이브리드 구독자 여러분들도 다니면서도 보시기 힘들고 저희 사이트에서도 실제로 처음 봤던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가지고 나와봤고요. 차량의 등급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쉐보레의 올뉴 말리부 1.8 하이브리드 LT 디럭스 등급에 위치했습니다. 쉐보레에서 보통 LS가 있고 LT가 있고 LTZ가 있고 이런 식으로 등급이 다양한데요, 하이브리드 차량은 LT 디럭스가 최고 높은 등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차량 연식 2018년식의 키로수 7만 키로가량 주행을 했고요.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의 미신은 당연이었습니다. 성능까지 올 양호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차량의 금액 신차가만 해도 3,800이 넘는 금액인데 지금 약 4년간 주행을 한 차량을 저희는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2,150만원에 전달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량 하면은 이번 연도까지만 취등록세가 40만원 면제 혜택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 있고 연비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메리트를 여러 방면에서 다방면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요. 감가 방어도 좋은 흰색 바디의 파노라마 썬루프, 또한 5년에 10만 엔진 미션 보증까지도 가능하고 10년에 20만 키로는 아직 한참도 남았죠. 배터리 보증은 10년에 20만, 엔진 미션은 5년에 10만, 신차 보증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메리트 있는 녀석을 들고 나와봤고요. 차량의 외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쪽에 헤드라이트와 안개등 쪽 당연히 파손된 부분 없고요. 전방 감지기 포함된 전면부 라인입니다. 굉장히 날렵한 디자인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눈매부터가 남다르죠. 파손된 부분 역시나 없고 아래에 가니쉬 부분이나 위에 본네트 앞유리 굉장히 깨끗합니다. 앞유리 색깔도 굉장히 이쁜 선팅지 들어가 있네요. 앞타이어는 5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스크래치가 거의 없습니다. 끝쪽에 약간 까짐 정도의 스크래치만 존재할 뿐 거의 스크래치 없고요. 사이드 미러 리피터 파손된 부분 당연히 없습니다. 외관 한번 볼게요. 스마트키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어서 도어 캐치의 이 스마트 락 버튼이 앞뒤로 다 달려있는 모습도 확인되시고요. 외관 상태는 진짜 흠잡을 곳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문콕, 스크래치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뒷타이어 앞쪽과 동일합니다. 40-5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아쉬운 스크래치만 살짝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뒷면부, 후면부에 썬팅지 깨끗하고 뒤쪽에 하얀색, 와 진짜 예쁘네. 하이브리드라고 이렇게 하이브리드 엠블럼 들어가 있고요. 대루동 잘 달려있고 뒤쪽에 파손된 부분 당연히 없고요. 후방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 열어서 보여드렸을 때 안쪽에 배터리 부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넉넉한 공간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뒤에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수리 키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침수와 부식의 흔적은 당연히 없는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운전석 외관 보도록 할 건데요, 운전석 1차감 수시에 끝장났습니다. 양옆이 다 동일해요. 지금 다시 한번 그래도 보도록 할 건데 진짜 흠잡을 것 없네요. 외관 상태는 진짜 100점 중에 120점 완벽한데요. 실내 들어가셔서 실내도 옵션도 굉장히 빵빵하고요. 가죽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빨리 가보실게요. 네, 이렇게 2열에 탑승을 했는데요. 가죽 상태 먼저 보여드릴게요. 말씀드렸죠? 상태 굉장히 좋다고.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 당연히 없고 오염물질도 묻은 부분 역시나 없습니다. 실내등은 양옆쪽으로 LED 불빛으로 잘 들어오고요. 팔걸이 가죽도 양호하고 컵홀더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넓은 공간도 자랑을 하고 있고 앞쪽에는 뒷열을 배려한 2열 송풍구까지 다 달려있는 차량이고요. 딱 앉아서 봤을 때 제가 파노라마 슬루프를 열어놨습니다. 개방감 또한 굉장히 좋은데요. 이 파노라마 슬루프 작동은 어떠한가, 앞열 빨리 가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컨디션과 마이링크까지 한번 어떤 상태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의 키는 스마트키가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새로운 스마트키네요. 이렇게 생긴 스마트키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엔진 스타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버튼 눌렸을 때 메모리 시트 장착이 메모리 시트가 너무 잘 되는데요.
살짝 눕혀놓는 메모리스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시동 걸린 상태입니다. 전기가 충전이 돼 있어갖고 시동이 깨끗하게 잘 걸리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실키로수는 71,997km 주행을 했습니다. 좌측에 레디 버튼 들어오는 부분이 이제 전기가 충전이 돼서 난 준비가 됐어 하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고등 들어오는 부분도 당연히 없고 차량의 상태 진짜 좋습니다. 뒤쪽에 스티어링에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는데 핸들 열선과 함께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블루투스 핸즈프리 들어가 있고요. 오토 와이퍼, 트립 컨트롤, 오토 라이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와 함께 앞열은 양쪽 다 전동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작동 상태 괜찮고요. 내릴 때는 전자석 오토 윈도우지만 올릴 때는 운전석만 오토 윈도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위쪽에 썬루프는 저희가 촬영에 관계상 살짝 열어놨었는데 닫아볼게요. 당연히 작동 상태 좋아야겠죠. 4년밖에 안 됐는데 열릴 때도 이렇게 원터치로다가 잘 열리는 모습 보여줄 수가 있고요. 차량의 관계상 썬루프 열어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등도 하얀 불빛으로 굉장히 이쁘게 잘 들어오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이 채널 전후방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대시보드 쪽 부착물 흔적 없이 굉장히 깔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센터페이셔 쪽에 마이링크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LCD판이 굉장히 이쁘게 바뀌어 있어요. 마이링크 들어가 있고 내비게이션 눌러보시면 터치 패널도 굉장히 양호한 내비게이션 상태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홈 버튼 누르셔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등도 함께 핸드폰 연동해서 활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라디오도 한번 들어볼게요. 상담소. 야, 라디오 사운드 좋지. 거의 LCD 판 이쁘지. 안 좋은 거 하나도 없네요. 밑에 쪽으로 오토 에어컨 공조기 들어가 있고요. 오토 버튼 한번 눌러 주시면요. 이게 온도에 맞춰서 진행도 잘 되고 있는데 저희가 에어컨 히터는 오면서 틀어놨기 때문에 에어컨만 틀어놓고 어우 시원한 바람이 거의 즉각 반응할 정도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요. 에어컨 끄도록 할게요. 밑에 쪽으로는 앞열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비상등 버튼과 함께 이 밑으로는 수납 공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 뒤쪽으로는 전원반 감지기 버튼, 파킹 어시스트, 이제 평행주차, 이렇게 자동주차 해줄 이런 거, 이런 파킹 어시스트까지도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어 콘솔 라인 뒤쪽으로 전자파킹 브레이크 관계 2구 컵홀더, 그리고 운전석만 요 통풍 시트를 사제로 달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거 틀면서 왔을 때 지금 갑자기 시원한 바람 훅 올라와. 사제라서 그런지 시원한 바람 굉장히 빨리 나옵니다. 암레스트 공간도 넓은 공간 자랑을 하고 있고요. 후방 감지기 카메라 후진기어 넣게 됐을 때 깔끔한 화질 잘 나오고 여기 파킹 어시스트 있기 때문에 핸들 이렇게 돌릴 때 잘 따라가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고요. 미션 테스트 지금 전기가 충전돼 있어서 그런가 미션 변속할 때 뭐 흔들림 진짜 없네요. 뭐 충돌도 없고요. 미션 상태 진짜 짱짱한데 이거 에어컨 좀 틀어놓고 엔진 소리 들으러 나가 볼 건데요. 에어컨을 일단 다시 한번 틀어 볼게요. 네, 이 차량 지금 엔진 소리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안에서 에어컨을 킨 상태로 가만히 한 5분을 넘겠도록 앉아만 있어봤는데도 도저히 전기 모드에서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나가셔서 마무리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이렇게 이제 안쪽에서 많은 옵션들, 이 차량의 상태들, 컨디션 보고 나와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나와 있는데요. 나오면서 제가 보니까 평균 연비가 16.7이 찍혀 있어요. 야, 연비가 진짜 좋다라고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16.7, 이게 고속과 정속주행을 같이 한다라고 쳤을 때는 제 예상컨대, 단언컨대 18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차량의 등급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쉐보레의 올류말리브 1.8 하이브리드 LT 디럭스 가장 최상위 등급입니다. 연식은 2018년식의 키로스 71,000km가량 주행을 했고요. 단순 경험 없는 완전 무사고 하부에 미세누유 없이 성능 올량호, 굉장히 컨디션 좋은 차량 갖고 있고요. 엔진 미션 신차 보증이 아직도 1년에 3만km나 남아있고 배터리, 야, 이 배터리 무상 기간이 10년에 20만km면 아직도 까마득히 남아있지 않을까 라고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차량의 금액 2,150만원입니다 안쪽에 보시다시피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통풍 시트,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파노라마 솔로포까지 있는 이 차량 2150만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가지고 나와봤고요. 차량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담 대표 번호 넣어주시면 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의 조준민 대리였습니다. 필승!